펴신 상태도 괜찮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프면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자주 하시는데요. 숨을 마시면서 이마는 바닥에 다리 아래 고관절부터 끌어올립니다. 자, 다리를 메뚜기 꼬리 모양처럼 들어 올려보세요. 자, 발끝을 모으면 어머니들은 특히 엉덩이선도 예뻐지고요. 혈압이 쭉 안정되게 되는데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귀를 보면 귀가 빨개질 정도로 너무 오래 계시면 아우 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금방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자,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편안하게 혈압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자, 힘드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런 동작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좋은데요. 네. 지금 뵐 때 막 힘들게 하셨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이시거든요. 우리 저 강훈 씨,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몸이 굳어있는지 조금 어렵네요. 잘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뱀자세. 네네. 네. 상체 젖히는 게요. 네네. 네. 상체가 젖혀지지 않는다는 건 척추 마디마디의 긴장인데요. 척추 마디마디에는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허리가 오히려 더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걷고 뛰고 해서 오장육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늘 걷는 자세를 바르게 하신다면 오히려 뱀 자세를 할 때도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고혈압이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숨을 마시면서요. 호흡기가 편안하게 열리니까 혈관이 이완되고요. 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좀 혈압이 안정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네.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는 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압이 좀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게 상체를 젖히니까 오장육부의 순환이 원활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조금 힘들고 아 이거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좀 이거 해도 되나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시고 나면 아 이래서 했구나. 개운하다. 네네. 근데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고 힘을 쓰는 것 같지만 하고 나니까 좀 개운해지면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네네. 나거든요. 네.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힘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고혈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적응이 되면 더욱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운 동작, 뱀 동작 그리고 메뚜기 동작 맞죠? 이 두 동작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네,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혈압에 도움을 주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엎드려서 막 뱀자세도 해보고 메뚜기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나는 더 힘들어 이러셨잖아요. 제가 더 힘듭니다. 네, 해결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아 요가가 도움이 된다는데 난 안 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좀 뛰면서 편안하게 그냥 풀 수 있는 아까 엎드려서 하는데 이게 혈압이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막 귀가 빨개질 정도로 올라가 네네. 하는 어르신들은 마치 병을 흔들어서 뚫어서 내리듯이요. 아래로 쭉 내릴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전혀
네. 고혈압이 있는데 나는 요가를 못해 하는 분들도 걱정 없이 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잠시 좀 열이 올라갔어도 네. 이번 동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내리는 네. 그런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빈혈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지럽다고 할 정도로요. 네. 혈압이 이렇게 축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따라서 해야 되나요? 양손을 허리에 얹은 상태에서 툭툭 터세요. 네.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툭툭 털어도 좋은데요. 허리가 약하시거나 무릎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아주 부드럽게 아. 솜털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조금씩 뜁니다. 이럴 땐 힘을 좀 빼주시는 게 네. 좋겠죠? 네, 어깨부터 고관절, 발끝에 힘을 좀 풀고요. 그 힘 푸는 게 쉽지 않아서요. 네. 힘을 풀 때까지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보는데 네. 풀긴 풀었는데요. 네. 어깨는 좀 이렇게 굳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아, 저 운동선수 맞습니까? 지금 옆에서 뵈니까요.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셔서 그렇고요. 네. 턱을 당긴 상태에서 편안하게 어? 공 차듯이 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툭툭 차보세요. 저 원래 리듬감이 참 좋은 사람인데 리듬 굉장히 좋으세요. 네. 네. 예, 그래서 툭툭 차다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네. 위아래로요 툭툭 팔도 흔듭니다. 팔을 위아래로 위아래로요? 타는 건가요? 네. 네. 이걸 툭툭. 하니까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박자가 안 맞기 시작해요. 예. 자, 지금 한 1분 정도 뛰었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아니 꼭 이 팔을 네. 머리 위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네. 팔을 앞으로만 피게 되면